왠지 이 벤에는 이렇게 영어가 쓰여 있는 이런 네. 제품들을 써야 될 것만 같고. 연아야. 어? 티티야. 티나는 혜택의 세상으로 같이 가자. 예. 더 많은 혜택을 원해? 오카해. 더 스마트하길 원해? 오카해. 와. 두둑한 혜택 원해? 오카해. 이원. 안녕하세요. 오렌지테레비 차도녀입니다. 제 옆에 너무 멋있는 캠핑카가 있는데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얘를? 아, 예. 그냥 뭐 캠핑카? RV? 예. 와, 진짜 제 로망인데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나도 이런 차를 타면서 캠핑 다니고 싶다. 어떻게 이 차를 구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 차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저희 아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워낙 그런 빈티지나 차량에 대한 매니아세요. 원래는 아버지가 구입하신 물건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복원을 해서 지금 차량으로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몇 년식 차량인 거예요? 1994년식 차량입니다. 와, 제가 93년생이니까 저랑 예.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예. 거의 30년 된 차량이라고. 예,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멋있습니다. 혹시 이 차량 구입 가격도 알 수 있을까요? 아, 한 3년 전에 한 2천만 원 중후반 정도 주고 샀었던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는 비싸지가 않네요. 아, 예. 워낙 오래되고 상태가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처음 가져올 때는. 예, 아니 뭔가 약간 집 같잖아요. 외국에는 진짜 집 없이 이렇게 밴 끌고 다니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저는 뭔가 엄청 비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군요. 예, 예. 근데 이 차량이 LPG 차량이라면서요? 예, 워낙 대한민국에 이렇게 90년대 초반에 좀 수입됐던 차량들을 보면은 연비가 미국 차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LPG로 개조한 차량들이 많아요. 네. 벤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E350이라는 미국 포드사의 벤을 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라서 벤 차량들이 LPG 개조된 것들이 많습니다. 원래 캠핑을 자주 다니셨나 봐요. 예, 예. 그러면 캠핑을 다니다가 이렇게 캠퍼밴이 생기고 나서 좀 바뀐 부분이 있으세요? 사실 캠핑 오래 다니면은 캠핑 자체도 좋지만 이걸 캠핑을 뭐 세팅을 하고 텐트를 치거나 이런 게 사실 엄청 귀찮아요. 아.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또 귀찮은 건 또 귀찮은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캠핑카 같은 경우는 어느 캠핑장에 가서 차를 세우고 즐기고 그냥 다시 오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좋다. 예, 저처럼 아이들을 키우거나 그러면은 좀 더 편하죠, 이제. 와, 자녀분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예, 무척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이 차가 엄청 크잖아요. 이런 예, 거는 예. 어디다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 개인주택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아파트나 이런 데보다는 주차 공간이 괜찮습니다. 아, 예. 너무 좋네요. 예. 그럼 이게 LPG 차량이라고 하셨는데 충전은 네. 어디로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0년도에 개조가 되다 보니까 요즘 네.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충전 입구가 이쪽에 있는데 예, 요즘 차량처럼 이렇게 예쁘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전소 직원분들이 좀 당황하실 때가 좀 있어요. 가끔 충전하다 보면. 와, 근데 이렇게 큰 캠핑카가 예. 충전소에 들어오면 다들 놀라시겠어요? 예, 놀라기도 하고 또 들어가는 양을 또 보시면 또 엄청 또 놀라시죠. 예. 얼마나 들어가나요? 가득 채우게 되면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예. 아무래도 이게 크다 보니까 예, 예. 이렇게 추운 날은 캠핑을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자동차 충전소는 부탄이고 LPG 사업소에 가면 이제 프로판 가스를 충전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스통.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프로판을 채워서 제가 이제 따로 연결을 해서 다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연결하셨는지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아, 이거는 이제 자동차 엔진으로 들어가는 가스 말고 그 캠핑카에서 필요로 하는 뭐 가스레인지, 히터, 혹은 샤워할 때 사용하는 온수까지도 데펴주는 가스를 사용하는 탱크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이제 프로판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다 직접적으로 프로판 가스를 넣을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프로판 통을 가지고 제가 충전을 해온 다음에 이런 지금 어댑터를 제가 설치해 가지고 영하 10도가 될 때는 그걸 같이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LPG로 이 차 안에 모든 그런 생활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밖에서 또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다던가 뭐 밖에서 생활할 때도 LPG 용품 사용하시는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일반적으로 캠핑 다니는 분들은 다 아는 아이템입니다. 이거 해바라기 버너라고 확실히 이제 추운 곳에서 화력이 일정하게 나와주고 그래서 해바라기 버너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스 난로입니다. 진짜 따뜻하네요. 예. 그리고 일단 생긴 게 너무 멋있어요. 아, 예. 되게 클래식하다고 해야 되나? 80년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와, 이런 예. 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베이를 뒤져가지고 이제 중고 제품들을 많이 이렇게 사는 편입니다. 와, 그래가지고. 너무 멋있다. 예. 와, 이것도 LPG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와, 저 진짜 캠핑카 이런 데 처음 들어와 봤거든요. 아, 예. 너무 신기하고 좋은데요. 근데 실내가 너무 깔끔한데요? 아, 제가 이제 복원을 다 한 거예요.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어설프게나마 네. 제가 복원을 해가지고. 우와, 아니 근데 이런 일을 해보셨어요 원래? 아니요, 그냥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를 네. 해서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우와, 그냥 직장인이신 거죠? 예, 예, 원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이것도 그냥 직접 칠하신 거라고요? 예, 예. 그 썩어가지고 나무들이 부서졌었는데, 제가 새로운 나무를 대고, 다시 사포로 갈아내고, 페인트 칠하고, 다 박아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와, 그럼 이 천장 같은 것도 다 직접 박으신 거예요? 예, 예. 천장 루바도 제가 다 직접 박고 칠했어요. 진짜 금손이신데요? 주방도 너무 아기자기한데요? 예, 아, 저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되게 지저분하긴 한데. 아니에요. 수전도 예쁘고 뭔가 조명도 예쁘고. 와, 예쁘다. 이런 조명도 직접 다 하신 거잖아요. 예,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봤어요. 좀 고치면서 모터홈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자체를 조금 집처럼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저는 꾸며봤어요. 좀. 그러면 여기에서 쓰이는 전기는 그럼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 전기는 이제 배터리를 저는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딥사이클 배터리 100A짜리 두 개를 보조로 쓰고 있고 인산철 배터리 240A짜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물은 어떻게 공급하는 건가요? 아, 여기를 보시면 여기 보면 물탱크가 있거든요. 이 물탱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지금 있는 거예요. 총 한 200리터 정도 되고요. 워터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예. 아, 음식을 할 때 여기 후드, 좀 시끄럽긴 해도 후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모니터 시스템이 돼 있어서 네. 보면은 LP가스라고 여기가 적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현재 지금 LP가스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배터리, LP가스, 뭐 청수, 오수 뭐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표시예요. 나름 첨단인데요? 아, 그리고 이건 냉장고인데 이것도 LPG 가스로 사용이 가능해요. 220V AC 전기랑 가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 위에는 이제 냉동실이고 지금 뭐 물건이 들어가 있는 건 없는데요. 네. 밑에는 냉장실입니다. 우와, 그래서 여기... 꽤 큰데요? 네, 많이 크죠, 이 정도.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컨트롤 박스를 이용해가지고 키면은. 근데 시원해요, 지금. 아, 지금 이제 겨울이어가지고. 이거 자체가 조금 보냉, 이거 자체도 보냉이 되다 보니까 또 지금 여기가 안이 따뜻해서 여기가 좀 시원하게 느껴지죠. 보면은 여기 보면 가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 가스라고 이제 불이 들어오면은 바깥에 이제 가스를 이용해서 냉각이 돼가지고 여기도 이제 냉장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를 이용해도 얼음이 얼어요, 여기서. 예. 여긴 뭔가요? 아, 여기는 지금 뭐 양념통 같은 거 제가 넣어서 양념 이렇게 넣어놓고 있고요. 음식할 때 캠핑. 되게 이국적인 걸로 일부러 넣어놓으신 건가요? 진짜 이거 드시는 건가요? 예, 좋아합니다. 이런 거. 올드베이 뭐 이런 거 시즈닝. 예, 예.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저기 뭐야. 코스트코에도 파는데. 조개 스프예요. 뭔가 있어 보여. 예, 예. 왠지 이 벤에는 이렇게 영어가 쓰여 있는 이런 제품들을 써야 될 것만 같고. 여기는 옷장이에요. 뭐 잘 안 했는데 뭐. 와, 이런 거 봐. 애기들 그냥 물놀이 하고 싶을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예. 깔깔이. 너무 이 발이 뜨거운 거예요. 여기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LPG 가스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와, 아니 바닥
옷도 되게 따끈따끈하고 이렇게 난방까지 잘 되니까 진짜 여기서 겨울에도 문제 없겠는데요? 예, 예, 맞아요. 이거는 화장실이랑 샤워실입니다.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거나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PG 가스를 이용해서 네. 물을 데워가지고 온수 샤워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 오래된 차량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직접 셀프로 고치시면서 예, 화장실 예. 부분이 제일 어려우셨다고 들었거든요. 그죠,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안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배관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좀 물도 막 새고 막 그랬어요. 좀 새 제품으로 다 가는데 좀 많이 힘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애들이 좀 그런 정도가 없어요. 약간 좀 어떻게 그 용변이 있으면은 좀 유럽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카트리지 같은 거에 그걸 담아가지고 깔끔하게 딱 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네.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밑에 큰 통이 달려 있어서 거길로 그냥 다 그래가지고 그 저는 그 콸콸콸콸 버릴 수 있는 시설이 우리나라에는 잘 없고 저는 그걸 사용을 안 하고 포타포티라고 이동식 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치해놓고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아까 처음에 예. 차량 가격 제가 여쭤봤잖아요. 예, 예. 그래서 2천만 원 중반에 구입을 했다 그래서 가격이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실내를 보니까 직접 셀프로 나무까지 다 바꾸시고 조명 설치하고 심지어 수전도 오래돼서 다 바꾸시고 예. 그런 비용이랑 노동까지 생각을 하면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차량을 고치는데 제가 나사 볼트 하나까지도 이렇게 다 가계부를 써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 고치는데 저는 한 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그 시간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진짜 예, 재작년에 고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도 한 일을 조금 어쩔 수 없이 쉬게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고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고치러 나와서 도시락 먹고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한 6개월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성을 해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이랑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즐거웠던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실까요? 아이들이랑 다니는 매 순간순간이 가장 좋죠. 뭐 더 특별하다기보다는 차 자체를 러시아 쪽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보내서 거기서 유라시아 횡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원래는 되게 꿈을 가지고 있고 아들이랑 그걸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걸 고쳤습니다. 그럼 언젠가 이제 떠나시는 거네요? 예, 뭐 여러 가지 크기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꼭 아들이랑 유라시아 횡단하는 게 목표입니다. 진짜 너무 멋있는 또 꿈을 가지고 계시고 진짜 이렇게 차량을 고치신 거 보면 실천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떠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가 저는 좀 많이 발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뭐 빈티지를 좋아하는 문화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좀 이렇게 찾아서 하고 즐길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는 문화가 조금 많이 요즘 그래도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걸 고치면서 대한민국에는 이런 빈티지 카를 갖다 고치신 자료가 아예 전무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미국 포럼이나 유럽 포럼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서 많이 고쳤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문화가 발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꿈을 꾸실 것 같아요. 예,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가격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좀 특이한 캠핑카잖아요. 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차량인데 이렇게 오렌지 테레비 구독자분들에게 소개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렌지 테레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